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람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람쥐는 작고 귀여운 동물로 주로 숲이나 공원에서 발견되는 포유류입니다. 다람쥐는 전 세계에 다양한 종이 존재하며 각각의 종은 다양한 크기와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며 민첩한 몸놀림으로 나무 사이를 이동하고 알뜰하게 먹이를 찾아냅니다. 다람쥐는 겨울철에는 먹이를 모아서 창고처럼 저장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를 겨울 잠자리라고 부르며 이 행동을 통해 추운 겨울을 버티게 됩니다. 또한 다람쥐는 나무 위에서 뛰어다니거나 꼬리를 이용하여 균형을 잡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러한 특별한 능력은 자신을 자연의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람쥐의 먹이는 주로 견과류, 씨앗, 열매 등이며 그들은 먹이를 땅에 묻거나 나무 끝에 꼬리로 박아놓아서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람쥐는 능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인간과 가까이 살아도 긴장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람쥐들 역시 자연과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람쥐와 같은 소중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서식지 보호, 환경오염 예방, 합리적인 사냥 통제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람쥐와 같은 귀여운 동물들이 미래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